제가 왔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래도 비디오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종종 들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집에서 요 포맷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좀 오랜만인 느낌이 드네요. 뵙긴 뵀는데. 그럼 반가워요. 잘 지냈죠? 별일 없었죠? 오늘 비디오는 또 저도 좋아하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자라예요. 제가 와서 겨울에 입을 만한 자라 원피스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골라서 몇개 사왔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도 하고, 입어보면서, 요즘 딱그 코트나 아우터 안에 입을 만한 아이템들, 예쁜 거 저도 지금 되게 건지고 싶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죠. 박스가 요거 큰 박스하고, 작은 서류 봉투하고 이렇게 좀 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를 먼저 열어볼게요. 여러분, 또 보자마자 이쁘네. 일단은, 차례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앱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고르는 원피스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또 이렇게 짙은 녹색 같은 요런 컬러 너무 귀티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짜란! 이렇게 쓱 봐도 이쁘죠? 이렇게 쓱 1초만 봐도 이쁘죠? 이게 뭐냐면, 쉬폰인데요. 전체적으로 쉬폰이고, 도트 들어간 쉬폰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도트 들어간 쉬폰이고, 안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슬립 원피스가 이 도트 원피스 안에 레이어드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쉬폰의 쉬어한 느낌인데 그 안에 길게 원피스가 슬립 원피스가 레이어드 되어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지금 슬립 원피스 계속 많이 나오는데 슬립 원피스 하나만 사면 어떻게 코디해야 되는지 레이어드를 하든지 뭐 안을 겹쳐 입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아예 다 붙어 나온 거라서 너무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길이가 꽤 롱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고민인 게 이런 쉬폰 원피스는 쉬폰의 감을 넉넉하게 쓰지 않으면 되게 빈티나거든요. 그래서 쉬폰이 되게 좀 양이 많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되게 풍성하다기보다 감이 많이 써야 돼. 감을 적게 쓰면 되게 빈티가 나서 지금 저그 핏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원피스 입었는데 일단 입자마자 아쉬운 건 가슴팍임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입는 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걱정했던 쉬폰 소재의 느낌 자체는 아주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뭐 저렴함이나 이제 뭐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는 되게 괜찮아요. 전 여기에 베이지 색깔 부츠도 잘할 거예요. 제가 지금 조만간 브랜드별로 앵클 부츠들 비교하는 그런 하울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매 디테일도 여기가 한번 소매 중앙을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중앙에도 이렇게 밴딩 처리? 요런 부분이 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디자인 자체는 유니크하고, 또 요런 스타일의 여리여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원피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스러운데 좀 유니크함도 있는, 두 번째 원피스는 정말 겨울에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원피스죠. 니트 원피스인데 요게 근데 제 기억에 이게 무슨 소프트 터치였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름이 써 있었고 가격이 착했어요. 요거 25,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지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막 그런 니트의 조직감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너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맨살에 닿은 느낌이 너무 좋은 그런 소재네요. 이렇게 터틀넥이고요. 저는 약간 짙은 약간 베이지색 같은 걸 선택했고 미니 기장이에요. 롱 원피스는 아니고 미니 기장에 정말 딱 기본이라 이런 거 입고 겉에 뭐 패딩 조끼 같은 거 걸쳐 입어도 귀엽고 그냥 롱 부츠 신고 코트 하나 입으면 그냥 후딱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요런 게 유용해서 터틀넥 원피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긴 했는데 가격이 되게 착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컬러하고 질감은 만족이에요.
이제 핏이 어떤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도 괜찮아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정말 까실까실한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이런 니트 원피스 같은 게그 잘못 입으면 니트라는 소재 특성상 좀 몸이 되게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얇은 듯한 부드러운 듯한 촉감이 드는 완전 니트라고 하기에는 좀 티셔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니트 티셔츠? 그래서 입었을 때 몸이 이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좀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제가 아우터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핸드메이드 기본 블랙 코트에 그냥 검은색 스타킹 신고 검은색 앵클 부츠 신고 그다음에 브라운 컬러 가방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확실히 조금 좀 많이 부족하고 좀 약간 너무 캐주얼하거나 어딘지 옷을 좀 입다가 만 듯한 정말 원피스긴 한데 좀 밑에가 그냥 댕강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옷인데 또 이렇게 코트하고 가방 같은 거를 좀 너무 가볍지 않은 느낌들로 매치를 해주니까 뭐 충분히 출근할 때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괜찮을 그런 데일리룩이 됐죠. 그래서 이거 기본 원피스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고 가벼운 거. 그리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링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25,000원인데 되게 싼티 안 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원피스는 요건데 제가 아마 이거를 가장 갖고 싶었어요. 그간 뭐냐면 벨벳 슬립 원피스예요. 이게 겨울에 진짜 너무 찐템이거든요. 이게 저도 벨벳 슬립 원피스 너무 갖고 싶어갖고 이번에 제가 독일 유럽 여행 갔을 때도 매장 여러 군데 돌면서 예쁜 벨벳 원피스 있지 않을까 눈여겨보기도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안 샀거든요. 자라 앱 보면서 여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딱 찾던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완전 그냥 블랙 벨벳 슬립 원피스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여기 끈이거든요. 이게 벨벳이 소재가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끈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깨끈에서 좀 여리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재가 좀 무겁고 컬러도 아주 진한 블랙이니까 어깨끈에서 여리함이 나와야 뭔가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깨끈이 약간 그런 새틴 소재처럼 광나는 얇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깨끈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띠기장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한 디테일 없는 그냥 기본 블랙 벨벳 원피스인데 저는 얼른 그냥 가지고 있는 저지 소재의 폴라 티셔츠거든요. 그거 안에 입고 검정 스타킹 신고 요거는 약간 버건디 컬러의 크롭 패턴이 있는 앵클 부츠인데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매치했어요. 거기에 전다 골드 액세서리 매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죠? 슬립 원피스가 좋은 게 활용도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에다가 이걸 입고 겉으로 빼서 슬립 원피스의 느낌을 살리는 것도 있고, 차이 위에다가 니트를 덮어서 이 스커트 느낌만 더 살려서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꼭 블랙이 아니더라도, 근데 블랙이 가장 쉽긴 하죠. 이런 벨벳 소재의 슬립 원피스? 겨울에 있으면 이렇게도 레이어드하고 이렇게도 겹쳐 입고 하면서 정말 여러 번 입을 옷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원피스는 저도 이걸 또 썸네일을 보고 반했었는데 예쁘죠? 이거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블랙 원피스인데 하얀색 자수가 전체적으로 완전 다 들어가 있는 원피스예요. 그래서 소재는 얇은 이렇게 비치는 시어한 소재예요. 거기에 화이트로 꽃 모양이 자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수 퀄리티가 괜찮아요. 되게 잘 나왔어요. 약간 실밥 같은 게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손질을 하면 되니까 허리 한번 약간 밴딩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아직 많이 춥진 않으니까 기본 원피스로 안에 이너로 입다가 추워지면 니트나 다른 소재 레이어드해서 입으면은 되게 잘 입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수 퀄리티가 정말 너무 괜찮네요. 생각보다. 겨울에 이너로 입을 만한 괜찮은 원피스인 것 같네. 사실 저는 지금 안에 그냥 브라만 입었는데 많이 추우면 뭐 기모 소재 들어간 그런 이너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품이 제가 기본 55 사이즈 있고 이게 34인데 그렇게 막 타이트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모 소재 있는 이너 같은 거 입고 입으면 겨울에도 충분히 데일리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길이감도 딱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서 오는 이런 소재가 제가 아까도 쉬폰 소재 원피스 초록색깔 입어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재가 쉬폰이나 이렇게 좀 쉬어한 소재는 감을 적게 쓰면 좀 산티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감을 충분히 써서 그렇게 막 저렴해 보이는 느낌 없고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소매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매 끝부분에. 손이 되게 이상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디테일이 좀 있어서 좀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거 없이 댕강 소매가 딱 잘린 느낌이었으면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진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자수라든지 이렇게 소매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는 셔츠처럼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은데 여기다 제가 다른 걸로도 코디를 좀 해볼게요. 짜라! 진짜 밖에 나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면 안에 그 자수 원피스? 그냥 겉에는 그냥 기본 블랙, 핸드메이드 코트? 거기에 너무 블랙에 이렇게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연핑크 색깔 머플러 둘둘 감았어요. 톤이 좀 블랙이고 조금 무채색이고 이런 경우는 저는 머플러 이렇게 밝은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빨리 추워, 추워, 머플러. 겨울은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막 이렇게 머플러에 막, 막 싸매지듯이 싸고 막 외출할 때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추워갖고 막 이러고 막 붕어빵이랑 호떡 사 먹고. 따로 서류 박스에 온 원피스는 이것도 제가 벨벳 원피스 사면서 벨벳 원피스 다음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거든요.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 원피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찰랑이는 면 같은 소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새틴 소재예요. 그리고 가운데 셔링이 들어간 듯한 디테일이 있는 새틴 소재 미디 기장 원피스인데 제가 또 이런 새틴 소재를 많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옷이 슬립 원피스여서 좀 레이어드를 일일이 하는 게 가끔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이렇게 레이어드된 느낌의 그런 원피스인데, 요런 게좀 색깔을 잘못 선택하면 또 약간 좀 되게 저렴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올블랙으로 되어버리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구독자분들이 요거 지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사이즈를 잘못 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36이에요. 제가 보통 34를 입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핏이 좀 커요. 큰 감이 있는데. 그냥 그거 감안하고 저도 핏을 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롱이에요. 거의 롱 원피스고, 이거는 그 자라 홈페이지에 있는 모델과 저의 신장 차이가 어쩔 수가 없네요. 저한텐 넘나 롱이네요. 전 거기에 이렇게 앵콜 부츠 신었는데, 옷 자체는 좀 유니크한 느낌도 있으면서 여기에 셔링 잡힌 부분이라 이렇게 그럼 약간 주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엘레강스한, 좀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건 좀 유니크한 원피스 그쪽 동네예요. 되게 막 누구나 다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새틴 소재도 좋아하고 이런 드레이핑 된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그럴 스타일일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주름 디테일이 들어간 옷의 약간 장점이 몸에 약간 굴곡이 있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몸에 좀 굴곡이 없어가지고 이런 원피스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경 안쓴듯 되게 무심하고 시크한 느낌이면서 여기 들어간 이 장식, 이 드레이핑 스타일 때문에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딱 전형적인 뭔가 자라의 느낌이에요. 좀 시크한데 좀 유니크하면서 좀 성숙한 어른 여자 느낌? 그런 옷이에요. 네, 20대 때는 그 미니 스커트랑 미니 원피스가 또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겨울에도 진짜 완전 막 25cm, 막 30cm? 막 이런 미니 스커트 너무 잘 입고 다녔다가 또 트렌드가 또 요즘에 뭐 롱스커트, 미니 스커트 많이 나오고 한창 그렇게 입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미니 스커트하고 미니 원피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롱부츠도 돌아왔고.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이번에 고르면서도 미니 원피스가 좀 많아서 요즘은 또 이렇게 미니 원피스를 잘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롱 기장으로 위주로 고르긴 했는데, 요거 딱 보고 착샷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시 한번 미니 원피스를 한번 불태워볼까?
혼자 불태워. 그래서 그러려서 내가 한번 사봤는데, 미니 원피스 블랙인데, 소재는 그냥 평범한 그냥 폴리 소재예요. 흔하게 볼수 있는. 그렇게 뭐 따뜻한 소재 이런 건 아니고, 보니까 목이 살짝 올라와요. 라운드넥은 아니고, 한 1, 2cm 정도? 제가 지금 입은 요런 것처럼 살짝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미니 기장이고, 얘는 여기 하단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 있는데, 이 레이스 디테일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저 진짜 간만에 입는 미니 원피스인데, 이거 원피스 너무 예쁘네요. 이게 검은색이라 디테일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넥이 살짝 올라와요. 한 1cm 정도?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미니 원피스인데, 넥 부분이 이렇게 좀 파여있으면 좀 되게 야해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살짝 1cm 정도 올라온 이게 굉장히 느낌을 되게 업시켜줘요. 되게 좀 참해 보이는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있고, 어깨 부분에는 이렇게 셔링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뽕긋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소매는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셔츠처럼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허리는 잘록하게 떨어지다가 하단에 레이스 디테일. 레이스 디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원피스는 이 하단에 있는 이 레이스도 포인트긴 포인트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의가 가지고 있는 이좀 우아한 느낌? 그 느낌이랑 이렇게 발랄한 이렇게 미니 기장? 요런 게좀 이렇게 섞이면서 되게 흔하지 않은 미니 원피스의 느낌이에요. 되게 이것도 되게 자라 느낌 팍 나는 것 같아요. 특유의 자라 느낌. 유니크하면서 시크하고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 예쁘네요. 연말에 약속 있거나 연말 데이트 룩이나 그런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옷을 다 입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그 사진상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랬는데 이번에 받아보면서 입어보고 그렇게까지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느낌 오는 옷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 겨울 원피스가 너무 갖고 싶어서 겨울 원피스가 갖고 싶어서 되게 좀 기대를 하면서 샀는데 제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할 정도의 원피스는 없어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제가 워낙 벨벳 원피스 그거 갖고 싶었어가지고 그거는 아마 마음에 가장 드는데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것도 상의 부분이 생각보다 이뻐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쁘겠다 싶었던 것 중에 그냥 그러네 이런 느낌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좀 이쁘네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곧또 다른 비디오를 들고 얼른 올게요. 제가 아까도 지금 코디하면서도 계속 앵클부츠 많이 신고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브랜드별로 앵클부츠를 좀 샀어요. 저도 좀 사야 되고 해서 브랜드별로 좀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서 제가 곧 앵클부츠 또 장단점 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럼 곧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 바이.